정보보안 전문기업 한컴시큐어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서 서울시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부문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한컴시큐어는 CC미디어 서비스 메이어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공동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간편한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내역 관리로 근로계약의 신뢰성 확보와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간제 노동자 취업자 수는 27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절반에 그친 57.1%만 작성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한컴시큐어가 개발에 나서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시간제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무 내역 관리에 활용됩니다. 노동자는 근로계약 및 근무 경력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고용주는 간편한 계약 체결과 근태, 급여 계산의 자동화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컴시큐어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대표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게 서비스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대중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